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다키스트 던전 이런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메인 화면이고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제가 1회차 때는 한 13주까지 진행하다가 말아먹어서 2회차로 다시 한 지금 24주차까지 진행한 상태에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Once our estate was the envy of this land. 예.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뭐, 초기에 한몇 주까지는 이게 잡겨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씩 이렇게 이 마차, 히로들, 그러니까 파티원들을 구할 수 있는 여기 마차가 있는데, 이 마차나 이런 식으로 순서적으로 열립니다. 마차, 이거, 여관, 이런, 뭐, 성당, 길드나, 이제, 여기, 대장간, 그 다음에, 그 무기 만드는 곳이고, 여기, 뭐, 물건 같은 거, 아이템 살수 있는 곳이고, 이런 식으로, 이쪽은, 캠핑 기술들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곳인데요. 이런 식으로 마을에 이제 각각 건물들이 이제 한주한 주씩 초반에는 이제 진행할 수, 하면서 이제 열리는데요. 하나씩 보면은 이 마차는 이제 이 파티원들을 현재 이렇게 보시면 이제 파티원들은 쭉 채워놨는데 구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 현재 이렇게 두 명의 파티원들이 있죠. 이 상세한 정보를 이 직업, 이 캐릭터에 대해 상세할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이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면 이렇게 화면이 바뀝니다. 그러면 상세한, 우선 이제, 이 캐릭터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뭐 이름이고, 이름, 그 다음에 직업, 이게 역병술사고, 직업은, 여기 현재 뭐, 레벨하고 경험치, 이제 스트레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여기 이 다키스트 던전에는 또 스트레스가 이제 100이 딱 쌓이면은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보편적으로 대부분은 애가 아주 신경질적으로 돼서 뭐 자기 턴에 기술을 쓰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스트레스가 전가된다던가 악영향을 미치는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간혹가다가는 영웅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아주 되려 스트레스 100인 상태도 되려 그 능력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바뀌죠. 이건 그런 내용이고 이쪽 보면 이거는 특성이에요. 일종의 버릇이나 특성 같은 건데 이쪽 밝은 쪽은 좋은 이제 특성이죠. 그리고 이쪽 붉은 쪽은 이제 안 좋은 특성들. 이제 이쪽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이 특성은 뭐15% 무브리스트는 게 뭐냐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턴 베이스 게임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포지션이 있어요. 1 2 3 4 5 1 2 3 4 1 2 3 4 이런 식으로 우리 편 포지션이 있고 상대편 포지션이 있는데 이제 이 자기 포지션에서 이제 밀쳐내거나 당겨올 수 있어요. 상대를 뭐 적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예 보통 뭐 원거리 캐릭도 있고 근거리 캐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근거리 캐릭은 쉽게 말해서 옆줄에서 1번이나 2번 있을 때 기술들이 나갑니다. 근데 상대가 적이 나를 뭐그 밀치는 기술로 해서 뒤로 이렇게 네 번째로 밀어버렸다 그러면은 내가 기술을 사용 못해요. 다시 첫 번째 자리로 계속 옮겨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턴이 낭비되는 거죠. 그걸 이제 견뎌내는 이제 상대가 그런 기술을 썼을 때 이제 저항하는 능력치고 이거를 보면은 이거 뭐 언데드들, 언홀리 그런
이제 스트레스 더 받는 거죠. 이쪽 안, 빨간 쪽은 안 좋은 쪽이니까 걔네들한테 뭐 공격을 받는다거나 뭐 크리티컬 히트를 맞았을 때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고, 이건 질병 저항이 이제 50%나 떨어지는 거 그런 얘기고,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스탯인데, 예, 이거 보면 이거는 체력이고, 여기서는 이거 더 닿지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여기서 방어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이 닿지가 높을수록 적을 회피하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특별하게 무슨 방어구 개념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이 닿지라는 게 회피가 그냥 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높을수록 이제 안 맞는 거죠. 여기서 프로텍션이 있는데, 프로텍션이 이게 방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어군 개념인데, 이제 어차피 이거는 그냥 피하지 못하고 들어오는 데미지를 이제 경감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프로텍션 능력은 거의 뭐 다른 캐릭터는 없고, 제가 지금 현재 본 거는 이 크루세이더라는 직업 얘만 지금 그런 버프 기술이 있어요. 여기 보면 셀프 버프인데, 이제 이 기술 사용했을 때 이제 20% 프로텍션이 올라가는, 뭐 얘는 이제 방어가 되는, 그러니까 몸빵 할 때 이제 앞줄에 서서 제일 첫 번째 여기 서서 이렇게 해주면은 뒷줄에서 이제 좀 앞줄에서 막아주니까 뒤로 뭐 범위 공격 같은 거 막아주고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도 많이 걸려갖고 안 좋은 게 많고, 그리고 이 스피드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턴제 게임들 많이 해보셨으면 아시겠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적하고 조우가 됐다 맞닥쳤다 그러면은 그 공격 순서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피드가 높은 이 순서대로 공격 포인트 이거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턴베이스 게임은 다 아시겠지만 선타 필승에 먼저 선빵이 날리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스피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맞고 시작하는 것보다 일단 때려서 없애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피드가 아주 중요하고, 이거는 또 뭐냐면 이거는 적중. 근데 이 적중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여기 보면은 결국은 이건 적중 변화치인데, 결국은 무기하고 여기 갑옷에 의해서 모든 스탯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얘가 갖고 있는 무기 보면 데미지가 6에서 10이고 크리티컬 확률은 5에요 그리고 스피드는 0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스피드는 뭐 다른 걸로 이제 특별하게 버프로 자기가 스킬로 걸지 않는 이상은 무기를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무기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이제 자기 순번이 전쟁에서 순번이 더 빨리 오는 거, 전투에서. 그리고 이거는 갑옷은 보면은 여기 이제 닿지 이제 올리실 닿지하고 체력을 올리려면 딴 게 없어요. 그냥 이 방어구로 올려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 뭐 무기 업그레이드도 중요하겠지만 이 방어구 업그레이드를 먼저 하는 게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저는 그 현재 상황은 무기는 업그레이드 안 하고 방어구부터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게임은 진짜 극한의 어떤 생존 게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원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짜내서 어디에 이제 먼저 사용하느냐, 내가 어디에 어떻게 쓰고 그런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 무기나 방어구는 똑같은 자원을 소모하기 때문에 저는 방어구부터 3단계까지 올렸는데 이런 거고, 여기는 이제 이쪽은 아이템 착용하는 옷이고, 여기 보면 이제 선호하는 이제 주로 쓰는 위치예요. 그러니까는 얘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찍어보면은 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얘는 이제
이 크루세이더의 경우는 앞줄에 지금 현재 포지션이 서로 이렇게 충돌하잖아요. 이렇게 이쪽 왼쪽이 우리 편이고 우리 편 네 명이 있는 거고 여기 오른쪽 빨간 편이 이제 적이라고 봤을 때 앞줄에 서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크루세이더 몸빵, 그러니까 근접 밀리 계열이니까 대부분 스킬들도 보면 그 점점 표시 있잖아요. 오른쪽 점 맨 위에 보면 두 개 있고 이렇게 이쪽에 점 있고 그리고 이제 밀리 근접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ACC가 100, 저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100인데 이거 지금 정확도가 적중도가 100이고 크리티컬 4% 뭐 이 기술 쓸 때 그 뭐야 언홀리, 그러니까 언데드 같은 애들한테 35% 더 데미지가 추가되는 거죠. 그런 이런 기술인데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고 이 그러니까 기술마다 포지션이 있어요. 여기는 앞에 첫째나 두 번째 서서 상대편 첫째나 두 번째를 때릴 수 있다. 이걸 보면 첫째나 두 번째 서서 그러니까 이렇게 빨간 것에 줄이 붙어 있는 거는 광역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애를 광역으로 친다는 거고 이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서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적을 없앤다 뭐 그런 거고 그런 식으로 이 포지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게임에서 이거는 이제 뒤에서 앞으로 나가는 거죠. 포워드 한 칸 앞으로 나가면서 이제 뭐 둘째 셋째 넷째 포지션에 있을 때 앞으로 한 칸 나가면서 뒤에 뭐 세 번째 네 번째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애는 못 치는 거죠 이걸로는. 근데 이게 이런 기술들이 이렇게 조합이 필요한 게 내가 항상 이렇게 포지션을 만약에 이렇게 딱 짜놓는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적과 조우했을 때 이제 서프라이즈 개념이 있어가지고 서프라이즈가 딱 되면은 만약에 상대가 서프라이즈 걸렸다 그러면은 첫째 턴이 무시가 돼요. 이렇게 걔네는 첫째 턴은 다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 턴은 무조건 공격하고 그래서 한 턴을 걔네는 막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한테 유리한 경우고 반대로 우리가 서프라이즈 당했을 때는 이 순서가 섞여버려요. 내가 딱 짜놓은 포지션이 딱 바뀌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기술을 앞쪽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포지션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내가 짜갖고 갔는데 뒤로 밀려버렸어요. 그러면 다음 턴 뭐 두세 턴 놀아야 돼. 앞으로 그걸 전진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상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극복하는 기술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가지 기술 정도는 포지션을 변경, 앞쪽으로 밀어 나온다던가 뒤쪽 빼, 대를 차라리 뭐 힐러 계열은 뭐 앞으로 밀렸을 때 뒤로 빼는 기술, 아니면 밀리 계열은 앞에 있다가 뒤로 밀렸을 때 앞쪽으로 치고 나가는 기술을 하나씩 섞어주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그런 내용이고, 뭐 나중에 하나씩 다 이제 기술에 대해서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써보니까 이런 조합이 저한테 좋아서 지금 이 네 가지를 사용했는데요. 이 전쟁을 이렇게 전투에 갖고 나갈 수 있는 기술도 네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제가 배운 거는 다섯 가지인데 이 방패 스킬보다는 이 앞으로 뛰쳐나가는 기술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무슨 메모라이즈 개념처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던전 앤 드래곤 그런 건 가봐요. 그런 느낌인데 이거 그러니까 네 개밖에 못 갖고 나가니까 신중하게 그때그때 봐서 저는 이렇게 네 가지 선택했는데 이렇게 있고 이것도 캠핑 스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캠핑 스킬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게임은 적은 그 던전의 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숏이 있고 그니까 짧은 거 중간 롱 긴 게 있는데 그 짧은 거는 캠핑이 없어요. 그냥 한 번에 쭉 돌아서 나올 수가 있고 또 캠핑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중간 거나 아니면 큰 거 그 던전에서 사용하는데 그 캠핑을 하게 되면 좋은 게 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스트레스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만약에 스트레스가 폭발해 버린다, 100이 돼서 폭발하면은
악영향이 계속 끼치기 때문에 그 관리를 되게 체력 관리만큼이나 되게 잘 해줘야 되는데, 이 스트레스를 또 낮추는 방법은 돈을 들여서 내가 건물들, 아까 보셨던 무슨 여관이라든지 아니면 성당에 보내서, 그러면 또 한 턴을 쉬어야 돼요. 그 한 턴을 이제 그 사냥에 데리고 나갈 수가 없어요. 돈까지 들지, 또 한 턴 쉬어야 되지. 그런 식으로 비용을 지불해서 스트레스를 내려야 되는데, 이 캠핑이라는 게 좋은 건 그런 게 없이 캠핑하면서 이 캠핑 스킬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또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캠핑이란 게 크게 보면 그런 스트레스 관리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무슨 힐도 할 수 있고, 캠핑 스킬 중에는 힐도 할 수 있고, 또 아주 중요한 버프 기능이 있습니다. 버프 스킬을 또 걸어주면, 이 캠핑에서 한번 걸어주면 던전 돌 동안 혹은 그 다음 캠핑 할 동안 계속 그 버프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거죠. 특히 보스전에서는 꼭 데미지 데미지나 크리티컬을 뻥튀기 하는 그런 걸 꼭 걸고 가야 되기 때문에, 보스전에서는 아주 캠핑 스킬이 일반 그냥 전투 스킬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전투 스킬만 얘가 어떤 갖고 있는 걸 볼 게 아니라 이 캠핑 스킬도 잘 봐야 돼요.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스트레스 낮추는 것도 있지만, 이런 뭐 올 리지스트, 그 스트레스 저항력을 높여주는 것도 좋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런 노상강도에 보면은 이런 기술이 대표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자기뿐만 아니라 이 파티원들의 스트레스를 낮추는 이게 캠핑 기술인데, 셀프 자기는 이제 25%가 이제 스트레스가 떨어지고, 나머지 동료들은 75% 확률로 20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25% 확률로 10을 대려 증가시키는, 약간 이게 복불복인데, 그래도 이거 좋습니다. 이거 잘 떨어져요. 뭐 이거나 아니면 뭐 이런 스카우팅이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셀프 버프, 레인지가 원거리 공격에 이제 특화된 버프죠. 이거 주로 원거리 공격을 이제 주로 사용한다면 이 버프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 적은 타임 코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캠핑을 하게 되면 그 12점의 점수가 주어집니다. 12점의 점수가 주어지고, 그걸 활용해서 각각 캠핑 스킬의 코스트가 있잖아요. 여기 이거는 2이지만 이거는 뭐 3이잖아요. 이렇게 잘 조합해서 자기가 12점 안에서 최대한 뭐 버퍼할 건 버퍼하고 스트레스는 빼고, 뭐 또 이거는 좋은 게, 종모양이 좋은 게, 이거는 여기 그 서프라이즈 확률 높이는 거예요. 나는 서프라이즈 당하는 걸 줄이고, 그 상대의 적에게는 이제 그 확률을 높이는 거니까 아주 이것도 꼭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프라이즈 됐으면은 우리는 아예 그 진영이 흐트러져서 아주 불리해야 되고, 상대가 걸면은 무조건 첫째 턴은 걔네가 맞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이거는 2점밖에 안 들어가면서도 꼭 거의 캠핑 스킬로 이제 거의 필수로 해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이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것도 되게 좋은데, 얘는 이제 바운티 헌터죠. 현상사냥꾼. 이 보면은 그 몬스터 사이즈 2의 25% 확률로, 아 25% 데미지 증가. 이 버프도 되게 좋아요. 이거 보스전 할 때 아주 좋습니다. 그 보스가 대체적으로 다 커요. 이게 네 마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칸이잖아요. 1, 2, 3, 4, 1, 2, 3, 4 이렇게 네 칸이면, 이렇게 앞에 지난 것처럼 지난 두 칸이 보스 몹이 두 칸 한 칸을 차지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보스하고의 쫄이 나왔다 그러면은 뭐 네 칸을 다 차지했지만 보이는 거는 세 마리 내지 두 마리죠. 보스 한 마리에 뭐 쫄따구 한 마리나 두 마리, 이런 식으로 보스가 두 칸을 차지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런 보스 몬스터 등치 큰한테
이제 25% 더 에너지 더 가.